네, 그제 이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1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의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술레이마니 추모식을 노린 테러였는데요. 이란이 배후 세력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가운데 이슬람 무장 세력 IS가 테러는 자신들의 짓이라고 또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복잡한 중동 전세가 이번 테러로 다시 한번 또 꼬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향이 없지 않겠죠. 관련 내용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성일광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제 이란의 케르만 지역이라고 하나요? 우리에게 좀 멀어서 잘 실감은 안 되는데 100명 넘게 숨졌다는 건 참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상 이란에서 한 남쪽으로 한 800km 떨어진 지역인데요. 네. 이란 남쪽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거삼 솔레이마니가 4년 전에 사망했죠. 네. 미국의 어떤 그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고 거기에 이제 묘지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4주년 기념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무덤을 참배하는 중에 테러가 발생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입니다. 네. 자, 솔레이마니가 이란 국민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었던 모양이에요. 상당히 이란의 거의 뭐 이수신급이라고 할까요? 엄청난 영웅입니다. 계급은 뭐 별 두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추앙받는 군인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혁명 수비대에서 또 가장 그 엘리트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거두스 군 수장입니다. 네. 사실상 이 거셈 솔레이마니라는 장군이 이 사람이 사실상 이란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그 프락시 대리 조직들을 네. 건설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솔레이마니 장군이기 때문에 이란 국민에게 솔레이마니 장군은 사실상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뭐 이수신 장군급이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또 확 와닿는데 자, 이 솔레이마니 장군의 추모식 그것도 4년이나 지난 추모식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렸는데 거기다 폭탄을 터뜨린다는 생각은 누가 했을까요, 과연? 초기에는 아마도 이란 쪽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정적인 미국이나 네. 이스라엘을 의심하면서 좀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어저께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만 IS의 잔당들이 이번 네. 테러를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제 IS에 좀 무게가 실리는 편이죠. 네, IS라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네. 이란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슬람 국가인데 왜 자기들끼리 서로 테러를 하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습니다. 네, IS는 사실 2004년에 만들어졌고요. 네. 중동 지역에서 특히 시리아, 이라크 지역을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IS가 영토를 많이 확장했을 때가 한 2015년 정도가 네. 네. 이라크, 시리아 전체를 이제 큰 영토를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IS가 너무나 큰 영토를 차지하고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침공할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과 그 다음에 쿠르드군, 그 다음에 다른 시아파 군인들, 특히 이란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사실상 IS 퇴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2019년에 거의 이제 미국하고 특히 거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끄는 네. 이란 민병대들이 사실상 순니파 극단주의 IS를 퇴치를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IS는 상극이다. 왜냐하면 IS는 순니파 극단주의 조직이고요. 이란은 시아파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IS가 솔레이마니 장군을 싫어했고 또 이란을 싫어한 이유고 이번에 테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이슬람 안에서 순니파, 시아파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서 싸우니까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발음도 비슷해요.
시아파 순위파. 그렇습니다. 잘 항상 봐도 항상 헷갈리는데 자 일단 이란에서는 이 폭탄 테러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이 술레이마니 장군이 미군의 공격으로 숨졌기 때문인데 자 그럼 왜 미국을 지목하고 나서게 된 건지 그 동기를 그 당시 리포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것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단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외교관과 군인에 대한 공격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솔레이마니는 오래전에 제거됐어야 한다며 그랬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Soleimani has been perpetrating acts of terror to destabilize the Middle East for the last 20 years. What the United States did yesterday should have been done long ago. A lot of lives would have been saved. 기독교인 지지자들 앞에서는 미국을 공격하려는 음모를 영원히 막았다고 호소했습니다. He was plotting attacks against Americans, but now we've ensured that his atrocities have been stopped for good. He was planning a very major attack, and we got him.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솔레이마니가 레바논 폭격에 연루됐으며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를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제거는 미국민 보호를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겁니다. 자,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배우가 IS라고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솔레이마니 장군이 미국의 손에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네. 미국에 대한 분노가 다시 한번 들끓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실상 뭐 솔레이마니 사망 4주기 기념 그런 영향도 있겠고요. 네. 현재 지금 중동 지역에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실상 이란이 창설한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이스라엘과 저강도 전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후티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지금 홍해에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크게 봐서는 미국과 이란의 어떤 중동 지역 내 헤게모니를 놓고 다툼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중동 정세는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네. 올 한 해 중동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좀 전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혹시나 자신에게 쏟아질지 모르는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테러는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explosions in Iran today, what I'll say, we have been following the reports rather closely. We don't have any independent information to offer on them. The United States was not involved in any way, and any suggestion to the contrary is ridiculous. And number two,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Israel was involved in this explosion. I don't have an assessment to make about who was responsible for that incident.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할 이유도 없다 이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또 급파해서 진화에 나섰더군요. 네.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에 이스라엘에 도착할 것 같고요. 지금 논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전쟁은 가자 지구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북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에 또 무력 충돌이 아주 크게 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것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블링컨이 이스라엘을 또 방문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후티 문제도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다시 또 지금 이란에서 이렇게 폭탄 테러가 났기 때문에 네. 이란 중동 전체에 관한 모든 논의를 이스라엘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도 빨리 지금. 날아가고 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거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뭐 IS가 자기가 했다고 자처를 했으니까 네. IS가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IS는 이 테러를 통해서 얻는 게 뭔가요? IS는 사실상 이번 올해가 아니죠. 이미 벌써 새해니까요. 예. 작년 8월에 이미 시라즈라는 이란 도시에 또 테러를 했습니다. 네. 했고 그 전에도 이란 내에서 이런 테러를 많이 해 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S를 결국 2019년에 IS와의 전쟁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세력이 이란에 있는 민병대다. 네. 이란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이 결국 IS를 대체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IS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란 내에서 저런 테러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들이 살아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IS가 한동안 사라졌다가 사실상 다시 등장한 셈인데 자, 지금 중동정세가 가뜩이나 복잡한데 IS까지 또 나와서 지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죠? 네,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상 저도 이 지역을 연구하고 있지만 정말 올해처럼 이렇게 여러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많은 곳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고요. 거기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중동 지역은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당초 테러 배후로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지목했다가 이란이 IS가 내가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란 쪽에서는 사실상 처음에는 의심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많이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IS가 본인들이 이 테러를 했다고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에 사실상 더 추가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는 사실 어려워진 것이죠. 그런 측면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사실상 이 국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결국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전쟁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제 이란이 앞으로 올해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되겠죠. 네.